133페이지 양가로 5번 민사집행법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2002년도 7월 1일 날 민사집행법이 제정됐습니다. 옛날에는 민사소송법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요. 미등기 부동산도 이제 부동산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제목 정도만 보면 되고 아직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고요. 1기 2회 입찰 2번, 3번 기간 입찰, 그 다음에 4번 호가 경매제 부활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매수보증금이라도 말씀드렸는데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옛날에는 응찰가, 입찰가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항고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56번에 맨 밑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1, 2, 3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대금 지급 기한제로 바뀌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금 지급 기일에서 기한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8번 배당 요구의 종기가 첫 매각일 이전의 날로 앞당겨졌다. 그 다음에 9번에 인도명령 범위가 확대됐다. 옛날에는 채무자 소유자만 인도명령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내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에 대해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매각 대금을 납부하고 6개월이 경과하면 인도명령을 할 수 없고 명도 소송을 해야 된다. 소송하려면 소송비도 2-300만 원 이상 들고 소송기간도 최소한 2-3개월 이상은 걸린다. 자,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는 시험에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대략 차이점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공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고 명도소송밖에 없습니다. 경매는 전차 매각가격에서 20% 또는 30% 가격이 인하되는데 유찰되면 공매는 최초 매각 예정가격에서 10%씩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매가 한 문제 반드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들이 135페이지 3번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인데요. 여기에서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 맨 뒤에 부분은 읽어보면 경매는 좀 어렵지만 이 맨 뒤에 부분은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과목이 맨 뒤에 부분은 쉽게 돼 있어요. 쉽게 출제합니다. 왜냐하면 수험생들이 맨 뒤에까지 안 읽어보고 거의 다 포기하니까. 안타까운 거는 공법 40점 목표로 한다, 50점 목표로 한다, 60점 목표도 별로 없더라고요. 60점도 목표를 안 정해가지고 40점 받기 쉽지 않죠. 목표는 최소한 한 80점 잡고 해야 목표보다 한 20점 적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목표를 40점 하면 절대 40점 안 나와요. 목표는 실제 달성할 것보다 좀 높게 잡아야지. 교만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취향인데 개인적인 공부 취향인데 저는 공법이 최고 쉽더라고요. 저도 시험을 15번 이상 봤지만 단지 내용이 많아서 그렇지 내용 그 하나하나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없잖아요. 그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헷갈려서 그러는데 어느 정도 큰 틀을 잡고 조금씩 단순히 암기하는 거니까 계속 반복해서 보면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법도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라고 공인중개사법도 앞에 부분만 잡고 있지 말라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최고 안 중요해요. 상대적 중요도를 본다면 12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공부할 분량은 절반이 넘잖아요. 40문제로 따지면 두 달 중에 한 달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고 있죠. 근데 실제 시험은 12문제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뭐가 중요한데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여기서 16문제 나와요. 3개 과목. 3개 과목 공부할 게 얼마 안 돼요. 공부할 분량이. 그럼 오히려 역발상을 해야 된다고요. 민법도 마찬가지죠. 총칙이 가장 어렵고 출제도 가장 안 돼. 10문제밖에 안 나와요. 총칙만 잡고 있는 경우 있어요. 어려워요. 뒤에 부분 민사특별법 이런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자, 매수 신청 대리인의 업무 범위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기업부터 시효까지 있는데 매수 보증의 제공, 입찰표 작성 제출, 차순위 매수 신고, 차순위
그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구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 구임대주택법이라고 했는데 지금 임대주택법은 없습니다. 구임대주택법이 공공주택특별법으로 갔고요. LH 그 임대주택은 그 다음에 민간임대주택특별법으로 두 개로 분리됐습니다. 임대주택법은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시효세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에 따른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7가지인데 그래서 시험에 다음 중 매수 신청들이 범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면 답은 소송 대리입니다. 소송 대리. 소송 대리입니다.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명도 소송, 항고 소송, 배당이 소송, 기일 변경 신청 이런 거 안 됩니다. 소송 절차는 변호사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는 대행할 수 없습니다. 법률행위 대리를 업으로 하는 건 변호사만 할 수 있죠. 연예인들은 이혼도 멋있게 하는 것 같더라고. 송송 커플, 송혜규, 송중기는 보니까 법률 대리인들이 변호사들끼리 하고 직접 만나지도 않아요. 이렇게 만나면 싸움하고 안 좋잖아요. 서로 그냥 안 좋은 모습 보일 필요 없잖아요. 헤어지면서. 돈이 있어야 뭐 변호사한테 대리를 시키죠. 변호사한테 대리 시키려면 변호사비 최하가 변호사비는 수임 한도액이 없어요. 100억 받아도 돼요. 100억 약속하고 받았다면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다만 변호사비는 성공보수 그 약정은 민사사건은 괜찮은데 형사사건에 있어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예를 들어서 감옥에서 빼내주면 100억 받기로 한다. 이거는 무효라고요. 그렇게 하면 청탁을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정관예우가 성립될 가능성이 많죠. 자, 어쨌든 소송 대리는 할 수 없다. 동그라미 2번 등록 신청자 및 등록 관청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 법인인 개업공개사와 공인회사인 개업공개사만 가능하고 중개인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못한다는 이야기죠. 중개사무소, 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 밑줄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입니다. 중개인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안 됩니다. 소속 공인회사도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나 법인인 개업공개사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자격증만 따가지고 중개업은 하지 않고 곧바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136페이지 동그라미 3번 등록 요건에 나와 있네요. 그 기억이 중개인은 안 된다. 소속 공개사도 안 된다. 공인중개사도 안 된다. 법인인 개업공개사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다. 그런데 기억해 보니까 개업공개사이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매수 신청 대리 규칙 조문에 입법의 불비라고 봐야 되겠죠. 이 개업공개사라는 말이 해석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이거나 이 뜻이에요. 그냥 개업공개사라고 하면 이게 법인인 개업공개사 이런 게 다 포함하는 개념이잖아요. 제가 잘못 적은 건 아니고 입법의 불비입니다. 그래서 밑줄을 지났어요. 그 문제풀이 책 나왔죠. 예, 문제풀이는 다음 주에 문제풀이 해야 되는데 미리 예습을 해오셔야 돼요. 문제풀이는 뭘 해오냐면 목적 한 문제밖에 없어요. 용어정의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 제도까지 해오시면 돼요. 제가 페이지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냥 8주 나누기 8분의 1을 해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 등록 신청하기 전까지 해오시면 된다고요. 목적, 용어정의, 중개상물, 그 다음에 그 공인중개사 제도까지 제가 해설을 비교적 자세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해설을 바로 밑에 문제 밑에 넣자는 분도 있고 여론 조사를 해보니까 뒤에 하자는 분도 있고 다양하더라고 의견이. 그래서 답은 뒤로 따로 빼놨어요.
그 바로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하려면 바로 문제 밑에 답이 있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꾸 눈이 답으로 먼저 가서 짜증나 죽겠다 이런 분들도 또 많더라고요. 그 어느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한데 어쨌든 제 책은 그렇게 했습니다. 분류를 맨 뒤에 해설을 해놨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뭐 혼자서 공부해도 충분히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수업을 들어야 돼. 혼자서 하면 페이스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리듬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고요. 어쨌든 모든 과목이 다 문제풀이는 미리 좀 교재를 받으셔서 미리 풀어보고 오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전혀 안 풀어보면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다 못 풀면 뭐 몇 문제씩이라도 풀어오세요. 다 안 되면 꼭 안 됐으면 와서라도 몇 문제 풀어보면 효과적일 겁니다. 아직도 시간 많이 남았어요. 지금 문제풀이 하면서 또 한 번 진도 나가고 또 그 다음에 9월 달에 모의고사 하면서 전부터 진도 나가고요. 지금 진짜 한 17.5점 정도만 모의고사 점수 나오면 됩니다. 적정한 점수가. 지금 만약에 전과목 60점 넘게 나온 분들 인터넷에 많이 뭐 평균 70몇 점 나온다 이렇게 자랑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엄청나게 고통스럽다고요. 정상에 서 있으면 달리게도 맨 앞서 가면은 그 사이클 자전거 타도 마찬가지로 맨 앞에 간 사람 자꾸 뒤에 돌아보고 페이스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뒤에서는 앞 사람 보면서 서서히 따라가면 되니까 막판에 정상에 오를 때 이제 힘을 비축해놔야 된다고요. 지금 너무 소진해가지고 뭐 벌써 1차만 하겠다. 참 안타까운 것은 32만 명 정도 서류 내가지고 2차 보는 사람이 8만 명밖에 안 돼요. 아직까지 원서 접수 안 했잖아요. 원서 8월 달에 접수하죠. 8월 달 접수할 때까지만 시험 본다고 생각하는 분이 30만 명이 넘어요. 그랬다가 실제 2차 시험 보러 오는 분이 10만 명이 안 된다고 3분의 2가 탈락한다고 중간에 두세 달 사이에. 물론 물귀신들도 많아요. 같이 죽자 하고 안 놔주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한테 걸리면 걸리지 말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100일만 참고 최선을 다해 보시라고요. 1차만 한다고 꼭 1차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고 만약 설령 1차 합격하더라도 지금 올해 2차만 보는 분이 2만 3천 명이죠. 그중에 절반은 떨어져요 또. 그럼 내년에 또 1, 2차 하려면 그 고통이 더 심해요. 차라리 1, 2차 같이 떨어져가지고 또다시 1, 2차 하는 거하고 기분이 달라요. 2차만 해가지고 떨어지면 그 좌절감이나 이 상실감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는 2차 시험만 보는 것도 봤고요. 1차 동차도 합격해봤고 저는 1, 2차 분리수 해서 합격도 해봤어요. 두 번 합격해봤는데 정말 그 분리해서 하는 거는 더 고통스럽더라고. 사람들이 2차만 해가지고 또 떨어졌냐 이런 말 하면 엄청난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누가 설령 떨어졌다 하더라도 점수 물으면 배우자가 물어도 조용해라 혼자 있고 싶다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점수를 안 알려줘야 돼. 괜히 거짓말 해가지고 너무 친한다고 뭐 과락 나왔다 이러면 배우자가 좋아하겠어 안 하겠어. 그래 네가 뭐 밥을 잘하나 빨래를 잘하나 뭐 하나 공부를 잘하나 하는 게 뭐 있냐 이렇게 나오고요. 또 그렇다고 거짓말 했다가 적발되면 신뢰가 깨지면 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있고 싶다 나가라 이렇게 하고 그냥 한 며칠 동안 말 안 하면 배우자가 싹싹 빌어요. 그럼 그때 그냥 마지못해 말하면 돼요. 페이스 관리 잘 하시라고요. 속도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제출 서류입니다. 서류가 거기에 A번에 보니까 공인회사 자격증 밑줄 치십시오.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중개인은 안 된다고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10번에 등록증 있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되지 등록 안 하고 자격증만 취득해가지고 매수 신청 내린 등록하는 건 안 된다 했죠. 그 다음에 F번에 보정 설정도 미리 해야 됩니다. 우리 보정 설정 시기가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6번에 보면은 있는데 어떤 분이 인터넷에 그런 질문 올린 분도 있더라고. 56번에 있는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쉬는 시간 다 제가 법조문 다 찾아가지고 올리려고 해놨다가 한 시간 쉬었다 가서 다시 해버리니까 로그인 시간이 지나가서 다 없어져 버렸더라고.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던데요.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찾아보는 게 공부예요. 어디 있는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면 다 찾을 수 있죠. 키워드 검색을 하면 화면 검색을 하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자꾸 이게 고통받으면서 찾아보는 게 공부가 돼요.
니은의 등록 신청 수수료입니다. 공인중개사 2만원, 법인은 3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결격 사유가 있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되고 3년, 3년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3년 미경과자, 니은의 경매 유죄 판결 받고 2년 미경과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그 다음에 리얼의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 요거는 공인중개사법상 결격 사유 12가지에 더 추가되는 사항이에요. 여기에 보면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받은 자 이런 사람 없죠? 그럼 미성년자나 파산 선고받은 사람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되냐고 안 되냐고요? 안 된다고요. 왜? 개업 공개사가 될 수 없고 이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개업 공개사가 사전 전제잖아요. 따라서 미성년자, 파산 선고받은 자 없어도 이건 당연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안 되겠죠? 개업 공개사가 될 수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137페이지 실무교육 적어놨는데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53번에 보면 교육제도 5개 있다. 이거 반드시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이 두 장만 다 암기하시면 80점 받는다고 했어요. 나는 암기는 인터넷에 그렇게 말했더니만 난 암기는 안 됩니다. 이해는 잘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암기할 수 있습니까? 자꾸 이런 거 묻는데 저도 그 방법은 몰라요. 자꾸 하다 보니까 암기가 되더라고. 저도 계속 하니까 눈만 뜨면. 여러분들도 이걸 소홀히 해서 그래. 별로 다 공인중개사법 쉽다 하고 이러니까 다른 과목 민법이나 공법 하는 것만큼 하면 이거는 뭐 90점 이상 나와요. 인터넷에 보면 그런 분 많아요. 좀 쉽다고 우습게 봤다가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제 처음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런 분들 많아요. 그냥 꾸준히 계속 처음부터 고통을 받아야 돼요. 자, 매수 신청 대리 그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3번에 보니까 교육 실시권자는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대학 전문대 협회가 매수 신청 대리인 그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고요.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대상은 개업 공개사고요. 법인인 경우는 반드시 대표자만 받습니다. 직업윤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경매실무가 필수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고요.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재등록 시 실무교육, 매수신청들이 실무교육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3번에 보니까 중복표현 되어 있네. 그 대학협회 지정승인 요청 가능 맨 첫째 박스도 있고 세 번째 박스에도 있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공기업 준정보기관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위한 실무교육 지정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 교육제도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요거는 똑같으니까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왜? 중기업하고 똑같다고 보증설정금액 법인은 2억 개인 1억 이게 똑같아요. 똑같은 건 잘 안 나옵니다. 좀 서로 다른 게 시험에 잘 나온다. 휴업 또는 폐업 신고입니다. 동그라미 8번. 매수 신청 이게 신설됐습니다. 옛날에 없다가. 매수 신청 대리인은 매수 신청 대리업을 휴업 3월 초과 폐업 또는 휴업하고 자 휴업 한 매수 신청 대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미리 신고해야 된다. 휴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미리 신고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38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 행위 등인데 대리 행위의 방식입니다. 기억에 보면 개업 공개사는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 각 대리 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된다. 가로 안에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 인감증명서 밑줄 치십시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거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는 공인중개사법 아닙니다. 매수신청 대리 규칙입니다. 인감증명서 제출해야 됩니다. 민법에서도 대리권 수여 의사표시 수권행위만 있으면 되지 인감증명이 있어야 대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다. 27회 때 출제됐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 해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어 밑줄 치십시오.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된다. 개업공개사만 출석하기 때문에 소속공인중개사나 임원이나 또는 보조원은 출석할 수 없기 때문에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오직 개업공인중개사만 받고 법인인 경우 대표자만 대상이라고 했죠. 교육 법원에 대표자만 출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사건 카드 작성 보존 5년이고요. 5년입니다. 5년. 5년 동그라미 하십시오. 5년 세 번째 줄에 그 5년 있죠. 기억에 5년 동그라미. 그 다음에 3번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도 거기에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D번 밑줄 치겠습니다. 당의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 인수하여야 할 권리를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설명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동그라미 니언에 역시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5년 보존입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이죠.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 보존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 보존이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에 5년에 정리가 되어 있죠. 5년. 41번에 보면은 41번에 동그라미 4번, 5번, 6번에 있습니다. 41번에 4번, 5번, 6번에 보면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 모두 5년 보존입니다. 이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이거 분실했을까 봐 제가 문제풀이 책 맨 뒤에다가 부록에다가 첨부해놨어요. 문제풀이 책에서는 맨 뒤에 보면 이거 이 프린트를 다시 책에다 그냥 넣어놨다고요. 문제풀이 책 맨 뒤에 혹시 분실했으면 또 복사해달라 할 필요 없어요. 문제풀이 책 맨 뒤에 그냥 보시면 돼요. 문제풀이 혹시 오류가 있으면 저한테 꼭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오타는 본다고 열심히 봤는데 또 본인이 책 써가지고 하면 봐도 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혹시나 만약에 발견하면 알려주시면 상당한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매수 신청 대리 보수입니다. 전부 수수료를 보수로 다 바뀌었어요. 근데 보수라는 말을 쓰라고 해도 전부 다 질문하러 와도 수수료. 인터넷에 글 올려도 수수료. 참 이게 언어의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한번 수수료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바꾸기 힘드는데 수수료라고 하면 천박한 장사꾼처럼 보이기 때문에 변호사 수수료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수로 바꿨어요. 용어를. 동그라미가 아니라 13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예규에서 정한 보수 이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돼 있죠. 이상. 이상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초과라고 해야 돼. 초과. 그렇잖아요. 이상을 못 받는다고 하면 법정 보수가 예규에서 정한 게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상 못 받는다면 100만 원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 논리적으로 이게 초과 아닙니까? 하니까 법제처에 전화하니까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좀 따지지 마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초과라고 해야 논리적으로 보면 맞지만 시험에 이상이라고 나왔다고 해서 X 하면 안 되겠죠. 예규에 악법도 법이라고 예규에 명문 규정이 있으니까. 니언에 보니까 개업공개사는 보수표와 보수에 대하여 이를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설명해야 된다. 위임계약 전에 설명해야 됩니다. 낙찰받기 전에 설명하는 게 아니라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설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에 보니까 매수신청 대리 보수 영수증 교부는 해야 됩니다. 교부는 해야 되지만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개보수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도 보존할 의무도 모두 없습니다. 중개보수 영수증은. 리얼의 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로 합니다. 기한입니다. 기일이 아니라 기한일로 한다.
우리 중개보수는 잔금 처리해 받을 수 있죠? 이거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매각 대금 지급은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나면 1개월 이내에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합니다. 그러면 잔금 내는 날 똑같잖아요. 중개보수도 잔금 내 치를 때 받는 것처럼 이것도 매각 대금 지급을 하면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이다. 자, 그 다음에 의무와 금지 행위인데요. 거기에 동그라미 리얼에 보면 개업공개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 B번 밑줄 치십시오. B번 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입니다. 중개업을 휴업 폐업한 경우에는 사후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매수 신청 대리업을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만 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업을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신고하고요. 3월 초과해서 하고자 하는 경우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매수 신청 대리 휴업이 아니라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사후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되고 물론 우리 중개업을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는 미리 신고하죠. 조금 이게 헷갈려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헷갈려서 말씀을 드렸고 미음에 보면 다음 각호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 중에 시험에 나온 게 B번, C번이 시험에 나왔어요. 이 두 개만 헷갈리고 나머지는 읽어보면 다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B번에 보니까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을 하는 행위, C번에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두 명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 이거는 사기잖아, 사기. 우리 남자가 두 명의 여자한테 난 당신만을 사랑한다, 결혼하자 하면 그거는 옛날에는 혼인빙자 간음죄인데 지금은 혼인빙자 간음죄는 폐지됐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에게 동시에 결혼할 수 없는데 기망행위 속인 거잖아요.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듯이 지금 경매라는 건 1등 한 명 뽑는 거잖아요. 두 명한테 내가 1등 시켜줄게, 낙찰받아줄게 하면 그건 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쟁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자, 140페이지 지도감독입니다. 지도감독. 지도감독관청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12번에 까만 별표에 있습니다. 협회 지도감독인데 140페이지에 보면 법원 행정처장이 매수 신청들에 관해서 협회를 감독한다. 법원 행정처장 협회 동그라미 하시고요. 니은의 지방법원장 그 다음에 협회 시도지부 개업공개사 지도감독합니다. 디귿에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 업무에 관한 감독사무를 지원장과 협회 시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위를 위탁받은 지원장과 협회 시도지부는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에 협회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휴폐업 신고,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밑줄만 쳐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등록취소 사유가 되겠는데요. 등록취소 사유. 자, 그 중에서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이거는 141페이지 H번에 보니까 최근 1년 이내에 이 규칙에 따라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 임의적 취소입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취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게 절대적 취소였죠.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44번에 12번부터 16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12번하고 16번입니다. 12번은 절대적 취소, 16번은 15번이네요. 15번은 임의적 취소입니다. 15번은 임의적 취소. 즉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는 업무정지 두 번에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임의적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업무정지는 할 수 있는데 매수 신청 대리는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여야 한다도 있고요. 즉 절대적 업무정지도 있고 상대적 업무정지도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디귿에 보니까 업무정지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141페이지. 중개사무소 업무정지는 6월 이하죠.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142페이지 명칭 표시 등입니다. 기억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이나 간판의 고유한 지명 등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 등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니은의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사무실 내 외부에 매수 신청 대리 업무에 관한 표시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 정지 사실을 당해 출입문에 표시해야 된다. 우리 중개사무소는 업무 정지돼도 업무 정지됐다고 출입문에 표시할 필요 없죠. 서로 다른 걸 주의하시라고요. 공중개사법에서는 업무 정지 6월이 한데 여기는 1월 이상 2년 이하 이렇게 차이 나는 거 서로 다른 점을 공부할 때는 비교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비교하지 않는 지식은 지식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5, 6월 이제 강의는 모두 마치고요. 쉬었다가 오늘 애들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